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수정되는 어떤 파일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로그스 밑에 있는 헤드라는 파일이 작은 수정만 해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럼 이 로그스 헤드라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오리그 헤드라고 하는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깃에서 상당히 위험한 명령어가 있습니다. 뭐냐면 res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. 자, git log 그럼 이렇게 로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커밋을 선택한 다음에 git reset hard 그리고 그 커밋 id를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제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? 보시는 것처럼 git reset 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그 커밋 아이디 상태로 초기화되는 겁니다. 그 아이디 상태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git reset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리셋을 하게 되면 그 커밋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git rese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의 그 헤드는 마스터 브랜치거든요. 그리고 이 마스터 브랜치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객체를 가리키는데 git reset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마스터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을 가리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리셋을 실행시킨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리셋을 한 이후에 옛날 상태로 복원을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? 있습니다. 자,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git reset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 시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이 정보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git reset 같은 명령을 실행해도 git은 오브젝트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. 언제 삭제가 일어나냐면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garbage collection, 한국어로는 쓰레기 수거라는 것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쓰지 않는, 누구도 참조하지 않는 그런 객체들을 그때 버린다는 것이죠. 즉, 여러분이 리셋을 한 직후에는 여러분이 지운 객체가, 커밋 객체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옛날 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는 파일이 가리키는 객체가 무엇인가를 보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4번이 뜨죠. 즉 우리가 리셋을 통해서 잃어버린 커밋이 바로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는 저 파일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행한 어떤 명령어가 위험한 명령어다. 리셋 같은 게 대표적이죠.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복원할 수 있도록 이전에 헤드라고 하는 요 파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그 헤드의 내용을 커밋을 이 오리그 언더바 헤드라는 파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런데 이것보다 더 쓸모 있는 것은 로그 헤드라는 겁니다. 자, 여긴 이 파일을 보시면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기록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 0으로 시작하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EB1A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얘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마지막 커밋입니다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커밋의 이전에 있었던 커밋이에요. 즉,
우리가 삭제했던 최신 커밋입니다. 그럼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카피해서 git reset hard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refheadsmaster라고 하는 파일이 수정이 됐고 그 파일에는 우리가 리셋을 하기 이전에 최신 커밋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장소는 이제 옛날 상태가 된 것이죠. 자, 한번 볼까요? git log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복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신 커밋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한 걸 다시 취소해서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우리가 또뭘 보면 되겠어요? 이 오리그 언더바 헤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 상태의 커밋이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git에서 git reset hard origheadhead라고 하고 git log를 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git reset hard origheadhead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즉, origheadhead는 여러분이 실행했던 어떤 명령어가 위험할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origheadhead이고 그리고 모든 변화들을 기록하는 것은 origheadhead가 아니라 logs 밑에 있는 head라는 파일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logs_head라는 파일을 직접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?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자,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. git reflog라고 하는 겁니다. 저 git reflog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행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제가 이전에 했었던 게 뭐죠? 리셋을 통해서 오리그 헤드로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것을 그 전에 했었고 그 전에는 이걸 했었고 그 전에는 이것을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저것은 현재 저의 헤드 파일 현재 저의 헤드가 현재 저의 커밋이 바로 이 객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이고 저런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서 저기 있는 저 값을 카피해서 git reset hard 이렇게 하시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요 커밋 아이디의 앞쪽에 있는 글자는 말하자면 절대 경로 같은 것이고 헤드 at 1이라는 것은 현재 헤드 상태보다 이전 예.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한 단계 이전 상태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헤드 골뱅이 10은 10단계 이전이라는 뜻이고 현재 상태에서 또는 요거는 똑같은 것을 가리키지만 그 커밋 객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면 요걸 써도 되지만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. 요 기호를 써서 git reset 이렇게 해서 옛날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orighead와 logshead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